Oh,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밖의 물결에 온 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반영하고 내게 약속한 은비를 내주시 은대의 저울은 또 변해 또 몰라 우리한 진조가 내게 밝히 오니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하늘을 열다치 내게 임하니 높은 물결에 온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구원의 끝단을 울려 차고 넘쳐서 순간 모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둘같이 내게 임하니 높은 물결에 속이 살려서 내 영혼의 힘을 달려갑니다 창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고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고 내 맘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둘 같이 내게 임하니 높은 물결에 온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 이 세상이 나요 너보 전파리 헌백서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나보 기도해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묻고 우리 사랑하여 주의 곳에다 가서 성하지 못해도 마음 그곳에 있는 내 기도 있으니 좋다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생활 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 요사이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질타하고 비판합니다. 서슴지 아니하고 수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정없이 비판하고 욕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 안에도 같은 혈육인데도 영적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종교의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가족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성경책을 감추어서 가족 모르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선량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한테 접근해서 이단 세력들은 이 성도들을 자신의 집단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또 세상적으로나 대단히 신앙생활이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수많은 장애물이 곳곳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최첨단 문명의 발달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유대 지방입니다. 예수님 누구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예수님 당시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큰 무리라는 것은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 그곳에 계실 때 큰 무리들이 있는 곳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큰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당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을 가리켜 관리라고 말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했다는 성경의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이 의미는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주님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내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면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회당의 유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시대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포로로 잡혔던 그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 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 회당은 정치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 대소사 큰 행사를, 작은 행사를 이 회당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역사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장로가 8명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교를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 8명의 장로들 가운데 대표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본문에 소개되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 전체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왕에게도 절을 할 때 얼굴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회당장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최고의 지도자인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이 회당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회당장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 딸 죽은 내 딸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럼 반드시 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그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은 무엇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누구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성경은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나아가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런 얼굴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주님만이 죽은 내 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그는 과연 안전할까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로 있던 사람이 바울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입니다. 오늘 회당장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 가지고 있던 유대교를 믿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 배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개종을 함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은 자칫하면 죽습니다. 수많은 큰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존경받는 자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장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회당장 지위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를 하게 되면, 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신분이 박탈당하고 지위가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회당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혹시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봐서 자신에게 지위에 어떤 피해가 올까 봐서 한 직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동료조차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회당장 같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도 지위가 박탈되기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런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회당장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악조건입니다.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환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고 건너 마치 허들 경기하듯이 하는 것처럼 넘고 또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아가며 몸이 아픈데도 예배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핍박 속에도 환경이 많은 어려움 속에도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하는 회당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아주 대단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는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사,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 살인관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 살인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 지역으로 파견된 로마 군대 지휘관은 사계 구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지역은 사계 구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언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술에 능한 자입니다. 문무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자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만 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백부장 자리는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자신들이 못 박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습이 상부의 보고가 된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신앙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시신을 누가 거두질 못합니다.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마포로 사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신분이냐면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 이 공회원이란 말은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가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감히 누가 나섰다가는 이 사람이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자리를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신분인지 떳떳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악중끈 같은 생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환경이 아무리 나를 옥죄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46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 가는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측근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이제 그 현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어떤 모함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했고 떳떳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오늘 이 회당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낭만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례, 바로 회당장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면 하실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가리켜서 성경은,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46절 말씀과 누가복음 24장 성경은 24장 27절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바다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어떤 것입니까? 이 홍해바다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 바로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 홍해바다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길도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창문 밖에 맸습니다. 붉은 줄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를 맸습니다. 전부 한 개.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와서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 성경에 하나밖에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한 개입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유일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죽은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취하는 이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면, 내 아이가 죽었지만 내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으시고 그러면 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에 회당장 집에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 회당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는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닌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불행한 일이 닥칠 때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가정이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쪼그라지고 망해버리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종교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때론 며느리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또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녀봐야 우리 가정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늘 어려움만 닥치고 일만 꼬이는데 어쩌면 오늘 마가복음 5장 40절의 사람같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하고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근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행한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 모습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근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걱정하는 소리만 내 가정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회당장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손을 얹으시면 죽은 제 딸 살아납니다. 주님이 믿기만 하라는 이 사실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비웃고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살려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1절이 되겠습니다. 41절에 주님이 이 회당장 아버지가 소원했던 대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가 된 이 어린 딸, 성경에는 12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 손입니까? 주님의 손. 그 싸늘하게 식은 죽어버린 아이 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한글은 똑같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로 되어 있는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딸이여 일어나라.
회당장의 딸인데 왜 예수님께서 내 딸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회당장의 이 딸은 곧 주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여러분 가정이 달리다굼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믿는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가시는 곳마다 달리다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